지난 2023년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2023 NH농협은행 인천코리아컵 국제소프트테니스 대회가 인천 여로물 경기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NH농협은행 인천코리아컵 국제소프트테니스 대회는 2008년 NH농협컵 국제정구대회로 시작하여 올해 15회째를 맞이했는데요. 국내 유일의 국제대회로서 소프트테니스인들에게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오는 9월 열리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전초전인 만큼 선수들의 남다른 각오를 엿볼 수도 있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뛰기 전에 이번 코리아컵 경기에서 숙제를 많이 얻어갔던 것 같고 분석하고 해서 아시안게임 때는 금메달 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전에 마지막 열리는 국제대회에서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이제 가서 더 열심히 훈련을 해서 아시안게임 때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농협은행 소프트테니스 팀 화이팅! 올해는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비롯하여 전 세계 14개국을 대표하는 총 2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코트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라는 명성에 걸맞게 일본, 중국, 태국 등 다양한 나라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This is an amazing country with amazing people. I felt very good in Korea. This is my eighth time coming to Korea, and it's always an amazing experience. People are so helpful and very, very supportive in all manners. NH농협은행의 문혜경 선수는 여자 단식 결승에서 대만의 정주링 선수와의 파이널 게임 끝에 4대3으로 우승했습니다. 문혜경 선수의 이번 우승은 2019년 이후 4년 만인데요. 국제대회에서 얻어낸 두 번째 개인 기록인 만큼 선수에게도 값진 결과로 남았습니다. 작년에도 2분과 해가지고 이긴 전적이 있어가지고 자신 있게 내공만 치자 생각해가지고 게임 임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또 선수촌 들어가가지고 몸 관리 더 열심히 해가지고 체력적인 것도 보완하고 기술적인 것도 보완해가지고 아시안 게임 때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대회 역시 NH농협은행의 후원이 있었는데요. NH농협은행은 1959년부터 소프트 테니스 팀을 운영하며 많은 인재 선수들을 발굴, 양성해왔습니다. 또한 소프트 테니스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대중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생활 스포츠 지원과 재능 기부를 통해 건강한 스포츠 문화가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